반찬이랑 뭐랑 다 해놨어? 있어? 해도 자기 앞에 있지 않으면 안 차려먹는 사람 있죠? 못 차려먹는, 이건 못 차려먹는 건지? 왜 절대? 안 차려먹는 건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냉장고에 뭐 찌개가 있어요. 그럼 끄집어내서 데펴먹어 이런 것까지 있어요. 냉장고에 꺼내서 데펴놓기가 싫어. 어머! 그래서 나는 어우 깜짝이야 진짜 놀랐어.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이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전 절대 안 먹어. 안 먹으면 이해가 안 돼. 내가 알아.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아. 그래서 근처에 있으면 차려 다시 다 차려주고 와서 차려주고 간다. 차려주고 나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혼내시고 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거 그래야지 내가 대우받는 느낌이 들고. 네? 뭐라고요? 그렇잖아. 아니 대우받잖아요. 아니 왜 아니. 결핍을 거기서 채우세요? 아니 무슨 결핍이야 결핍은. 아니 자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 이제 부부싸움에 기도할게요 맨날. 남자로서의 누려한 권위고 아내로서의 남자한테 남자한테 존경해야 할 표시였군요. 저희 남편은 똑같아요. 어머 진짜 정말 똑같아. 아니 상대로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저희 남편은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요리한테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아들 것까지 해야 되니까 많게는 3시간 걸려요. 그러면 이제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설현아 수저 갖다 놔라 해도 남편은 꿈쩍을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그다음에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도 그 많은 가짓수를 갖다 놓지 않아요? 하나도 안 치워요. 어. 근데 이제 아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제가 정말 짜증이 났던 게 그 학부모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돼지갈비를 구워 먹고 양재천에 가가지고 다 놀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딱 점심시간이잖아요. 그 남편이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안 먹을까 봐. 안 먹으면 되지. 아니 근데 주말에 한 번 올라오는데 다 자기 탓이야. 그래서 양재천에 가다가 다시 백해가지고 집에 올라가서 남편 밥 차려주면서 대박. 우리 안에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냥 차려줬어요. 여보 대신에 나 다시 한 10분 거리니까 걸어 내려가려면은 나 차 좀 태워주면 안 돼? 근데 거기에서 정말 기쁘게 저를 딱 태워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아 그럼 뭐하러 왔어? 어머. 아 그럼 뭐하러 왔어? 어머. 적반하장이지. 왜 화를 내? 난 차를 주려고 걸어서 올라왔는데 운전 못하잖아요. 거기 양재천 대다 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예, 그래서 내가 다시는 차를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못해. 또 차를 주러 가고 있어. 약간 어떤 면에서 나쁜 억울한. 남편의 그런 것 같지만 길들여지 아무리 대우받으면 그 당시에 화가 나더래요. 내 두 번 다 챙겨주나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날 또 챙겨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들 욕할 게 아니에요. 아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굶겨야 돼요. 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이잖아요. 시골인데 부탁인데 굶긴다는 얘기만 아니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어떤 다른 건 그냥 그렇지. 단순한 명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가면 도시락을 먹으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면 그 소세지 있잖아요. 동글동글한 거. 그런 게 애들이 싸우고 이게 네모나게 썬 그런 햄 싸우고 네모나게 비싸지. 계란도 막 싸우고 그렇지. 이러잖아. 근데 나는 맨날 김치랑 이런 거 막 그래. 그 싸가 부추김치 그래. 그래서 내가 짜장라면 그 내가 한번 내가 한번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햄 한번 먹고 싶다. 아이고. 그 어린아이가 뭘 한다고. 있지. 우리 아빠가 나를 며칠 굶겼는지 몰라. 이 음식이 아빠가 진짜 고생해서 일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너네 자식을 위해서 근데 이 귀한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네가 정신을 차려봐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빠가 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굶긴 거야. 그 기억이 남네. 지금 트라우마가 있네 마음속에. 아니 그때부터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맛있게 먹어가지고. 멋있다. 지금도 음식을 먹으면 세상 맛있게 먹어. 그래갖고 중요한 건 굶어야지. 굶겨봐야 된다. 굶어야지 이 음식이 감사한 이 선배 앞에서 굶긴다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 제일 잔인한 얘기가 굶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한 명이 딱 포기를 하든지 길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 서로 짜증내면 조금 받아주고 좀 이걸 하니까. 근데 제 주변에도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걔가 장을 봐갖고 막 끓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좋은 거 그냥 제철에 맛있는 거 해가지고 딱 해주려고 막 하고 있으면 나가지고 라면 끓여 이걸 하는 거예요. 털털이 다 이러는 사람들은 우리 아내는 제가 반찬 추전에 지적질을 아주 싫어해요. 아 심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섯 끼를 먹지만 제가 먹고 싶은 건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토리도 제가 보면 아마 아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하는 거지 남편이 그치, 먹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오늘 닭 한 마리 칼국수만 먹고 맞네. 싶어. 그럼 전 집 앞에서 마트 앞에서 전화를 합니다. 나 오늘 닭 한 마리 칼국수가 먹고 싶은데 뭘 사갈까? 닭이 통째로 있는 게 좋아? 절단된 게 좋아? 그리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좋아? 집에 감자가 있나? 그다음에 나는 이왕이면 대파가 있는데 대파 없으면 사갈게. 필요한 재료를 제가 다 사갑니다. 여보, 그냥 사먹고 와. 사먹고 와. 아니, 실제로 아내는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주는 대로 좀 먹지. 그럼 내가 이럽니다. 뭘 메뉴를 정하냐. 당신이 갖고 싶은 백은 H백이야. 내가 주고 싶은 백은 M백이야. 내가 주는 백 조용히 받을래? 아니면 네가 갖고 싶은 백 받을래? 요리해야지. 그렇지. 근데 제가 그저께 우리 아내가 삼겹살을 이렇게 돼지고기 불고기 삼겹살을 딱 했더라고. 상추 넣고 마늘 몇 개 넣고 이렇게 하고 된장찌개 이렇게 딱 그저께야 된장찌개.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된장 뚜껑을 딱 열고 딱 먹으니까 짠 거야. 아. 물 넣으세요. 네, 딱 넣고 여기다 이렇게 놨어. 어머. 어. 여기다 이렇게 놔.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먹었어요. 그냥 숟가락 딱 넣고 들어갔어. 안 먹고 안 먹고? 저는 딱 먹어보고 맛없으면 반찬을 쭉쭉 밀어놔요. 표시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르는 게 아니라 표시나게 이렇게 이렇게 반찬을 이건 아니다, 밀어놔. 이건 아니야. 근데 17년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우리 아내도 이제 여우가 된 거야. 내가 반찬을 밀어내니까 이게 여우가 돼가지고 반찬을 여섯 가지 한꺼번에 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밀대 담는 거야, 이게. 밀대 담는 거야, 이게. 물은 돌리지? 밀대 담는 거예요. 이게 중간이 맛없는 게 이렇게 돌릴 수도 없고. 여기는 중국 식당도 아니고 막. 아주 영리해. 아니, 이영식 씨는 투정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제 신조가 네. 음식에 대한 반찬 투정이라는 건 30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싱겁다, 짜다, 이런 한마디를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이유가 없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사는 나니까. 뭐 여기서 일단 내 인생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부인들이 제일 남편들이 긴장하는 데가 부인이 음식 만들 때 뒤에 앉아있을 때 식탁에 앉아있다가 긴장돼요. 왜요? 이걸 즐겁게 따다다다다다다. 보글보글보글 딱딱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 따다다다다 하다가 갑자기 생각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에이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긴장되는 거야. 그러면 수민이하고 딸내미하고 옆에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왜 오늘 무슨 일이 있니? 몰라. 긴장해. 그러고서 맛있게 먹어. 그리고 맛있게 먹는데 어느 날 여보 수민 엄마 기분 나쁜 일이 혹시 스트레스가 쌓인 게 있으면 앞치마를 거꾸로 입어. 어? 아, 그러면 사인으로. 우리가 조심할 테니까. 왜냐면 기분 나쁘냐고 물어보면 100명의 부인들이 다 남편한테 기분 나쁘다고 그런 일을 얘기를 안 해. 아니야, 뭐 이러지.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오히려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입어. 그럼 우리가 귀엽다. 조심할게. 근데 어느 날 딱 들어가니까 수민이가 이거야, 나보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돌아가 있어. 주머니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밖으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도 지나다닐 때도 거실에서 까치발 들고 살살 다니면서 눈치를 살살 보고 이제 식탁에 앉았는데 와 정말 맛있겠다. 먹지도 않고 맛있겠다. 그래서 먹으면서 먹다 정말 궁금한 거야. 수민 엄마 떨리는 목소리. 수민 엄마 왜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왜 앞치마 돌려 입었어? 어머 돌려 입었네. 잘못 입었네. 이야. 아, 되게 스윗하시다. 그날 잠 푹 잤다는 거 아니야.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진짜. 절대 반찬 투정 그런 식으로 돌리고 밀고 그러지 말아. 아, 맞아. 이건 동의해요. 너무 좋네요. 아니 이게 투정하고 이러는 게 아내가 밥 차리는 기계로 보이니까 투정을 대놓고 하는 거겠죠? 맛없고 안 맞으면 그냥 아 오늘은 진짜 안 맞아. 사실 우리가 급식 받으면서 급식하는 사람한테 멱살 잡고 뭔 일이야. 왜 이렇게 맛없게 해서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웃기겠다. 그냥 아 맛없어. 계란 줘. 햄 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게 아내가 그냥 기계처럼 당연히 너는 이 일을 해야지 라고 보는 시선 때문에 그런 맞아. 태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 아닐까? 어머니가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아버지 식사 일주일 동안 해본 적이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나 이 내 인생에 가장 그게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된 계기예요. 그때 아버지는 아침 저녁을 집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내온 국을 저녁에 내올 수가 없어. 못 내와요. 진짜 이거 어려운 문제더라고. 그리고 반찬이 그래도 많이 해놓고 갔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3일째는 그 반찬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차리면서 왜 아버지한테 외식 좀 하고 오지? 왜 오늘 저녁도 집에 올까? 아들이 차리는 거 뻔히 알 텐데. 어머니도 집에 없고 일하는 아줌마도 없는데. 그럴 때 하면서 아 진짜 밥 세끼 먹으러 오는 아버지가 싫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 심정을 알아요. 일주일밖에 경험 안 했는데 내 50년 넘는 인생 중에서 그때 이후로 절대 집에서 매 끼니 먹지 않는 남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는 거를 최대한의 존경심을 갖고 먹어야겠다. 맞아. 단 맛없는 음식에 대한 지적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왜? 맛이 없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먹는 음식에 대한 존중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밥 차리는 기계야?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우리는 이건 서로 좀 존중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저도 전업주부 때도 밥을 무조건 차려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사 노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밥 차리는 거 외에도 맞아. 육아도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매니저가 돼야 되고 어떤 때는 막 카운슬링 선생님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역할은 너무 할 게 많아. 근데 진짜 남편이 정말 돈을 꼬박꼬박 내가 벌어다 줄게. 근데 난 정말 밥은 꼭 차려줘 이러면 오케이 밥을 차려줘. 대신 남편이 다른 가사를 해야지. 저희는 눌렸어.